간단한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75g은 다져서 준비합니다. 당근을 볶아줍니다.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당근이 익으면 된장 1/2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 볶아줍니다. 처음에 소금 간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된장 양은 조절해주세요. 밥 양은 250g에서 300g 정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계란 후라이랑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본 가정식 당근 요리 닌진 시리시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쯔유와 참치가 들어가야 하나 이 두 가지를 생략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한 개 100g은 채 썰어주세요. 계란 하나는 잘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참기름 1테이블스푼과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참치와 쯔유를 사용하실 분은 당근이 어느 정도 익으면 참치와 쯔유를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쯔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장과 설탕으로 조금 더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간장 1티스푼, 설탕 1티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란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치와 쯔유를 사용하지 않아 감칠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간을 약하게 하여 당근 자체의 맛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당근 라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한 개 70g은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채칼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당근에 식초 1티스푼, 홀그레인 머스타드 1티스푼, 소금과 후추 조금, 올리브 오일 2테이블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단맛은 없습니다.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간단하게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 바게트랑 같이 먹으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당근 버터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한 개는 길게 편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버터 2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넣고 익혀주세요. 당근이 익으면 마늘 1테이블스푼, 물엿 1테이블스푼, 후추 조금, 소금 조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당근 오일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당근은 길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1cm 정도로 어슷 썰어줍니다. 양파 한 개는 다져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 4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볶아줍니다. 양파를 볶으실 때 된장을 소량 넣겠습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당근을 넣어줍니다. 후추 조금, 소금 1/2 티스푼을 넣어줍니다. 된장이랑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은 맛을 보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된장을 많이 넣으실 경우 소금을 조금만 넣으시고 된장을 조금 넣으실 경우 소금을 많이 넣어주세요. 집마다 브랜드마다 된장 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을 보고 조절하세요. 여기에 마늘과 양송이 버섯을 사용하시면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근으로 간단한 당근 조림을 만들겠습니다. 당근 2개 200g입니다.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깍둑 썰으셔도 되고 둥글게 원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근을 한번 데쳐주세요. 여기 물 200L, 간장 3테이블스푼, 설탕 2테이블스푼을 넣고 졸여줍니다. 흑설탕이나 백설탕 다 상관없습니다. 흑설탕으로 하시면 색깔이 조금 더 이쁘게 납니다. 그리고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소량 넣으시면 조금 더 윤기를 낼 수 있습니다. 감자나 당근, 고구마 조림을 하실 때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으시면 부스러기 없이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당근 찹쌀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1개와 양파 1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찹쌀물을 준비합니다. 찹쌀가루 3테이블스푼, 물 4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넣고 볶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당근이 익으면 찹쌀풀을 넣고 볶아줍니다. 통깨 1테이블스푼, 참기름 1티스푼을 넣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